그 다음에 후진. 후진을 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카스케이프 루장원입니다. LS M트론의 MT4라는 이 트랙터 신제품 발표회장에 왔어요. 이게 트랙터 발표회장 저도 처음인데, 신차 런칭이나 뭐 이런 건 저런 거 많이 가봤어도 트랙터는 완전 처음인데, 여러 농기구 이런 관련한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곳이고 국내 이제 1위라고 합니다. 전 세계 점유율은 4% 정도 되고요.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일단 기존의 경쟁 업체들에 대비해서도 다양한 기능과 편의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. 근데 이따가 한번 저도 실제로 타 봐야 알겠지만, 눈으로 보기에도 특히 전면부 디자인 같은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. 이게 농기계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날렵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거는 아마 뭔가 이렇게 뭘 거는 것 같아요. 여기다가 농기계 걸겠죠? 타이어는 뭐 어마어마한, 거의 뭐 못 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높이의 두께를 가진 타이어입니다.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LED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. 요것도 방향 지시등 겸 이제 뭐 차폭등처럼 LED가 들어오고, 저 위에도 LED가 하나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, 이 시트가 요게 에어 시트라고 해요. 상당히 푹신푹신한 그런 시트가 달려 있습니다. 여기 실내도 보시면 위에 에어컨 보시죠? 에어컨도 있고 페달이 4개가 있어요.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시는 순서대로 맨 왼쪽이 그 카메라 쪽이 클러치고, 가운데 2개가 브레이크, 맨 오른쪽 주황색이 악셀레이터입니다. 가운데 브레이크가 2개인 이유는, 지금은 클립으로 묶여 있는데, 여기 보시면 클립으로 묶여 있죠? 클립으로 묶여 있는데, 평소에는 이제 하나 묶어서 하나로 사용하고, 이제 작업을 할 때 좌우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분리해서 브레이크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 토끼와 거북이 그림이 있어요. 아, 토끼랑 달팽이네요. 죄송합니다.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트랙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라고 해요. 그러니까 토끼 모드로 해놓으면은 약간 빨리 갈 수 있고, 저 거북이 달팽이 모드로 하면은 상당히 저속으로, 거의 극저속에 가까운 시속 1km 미만 그런 속도로 주행할 때 저 달팽이에 놓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상단에 보시면 공조기 장치들도 있고요. 당연히 에어컨도 나옵니다. 에어컨이 안 나오면 여름에 작업할 때 상당히 힘들겠죠?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카오디오도 달려있고, 뭐 블루투스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. 이쪽에는 이제 다양한 뭔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, 라이트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들도 있고,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, 이제 뒤에 이 뒤쪽에 농기계를 걸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동 레버들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뭐 만져볼 수 있는 게 없고, 아까 보시면 보여드렸던 여긴 또 다른 그림입니다. 토끼하고 거북이죠. 요것도 일종의 악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악셀레이터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.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. 아주 천천히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요쪽에 있는 게 주변속기고, 주변속기는 사실 이제 거의 작업할 때 사용하는 변속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요 옆에 있는 게, 여기 써 있죠? 부변속기라고 해서 부변속기. 이 부변속기는 이제 주행을 할 때 사용하는 변속기예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 뒤쪽에 이따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, 그 파워를 밖으로 빼주는 뭐 그런 장치인데, 농기계를 연결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어 레버입니다. 그 계기판은 우리가 아는 그런 계기판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 MT4의 장점은 요 굉장히 넓은 이 시야를 제공한다는 건데요. 특히 요 아치형으로 된 요 프론트 이제 앞창문이죠. 요 앞창문 덕분에 경쟁사 모델 대비해서 더 쾌적한 그런 시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 제 차도 그렇지만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좀 아치형으로 뚫려 있는 차들이 상당히 진짜 운전할 때 시야가 상당히 좋아요. 네,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지금 커버로 덮여져 있는데, 이게 이제 국내 최초로 모든 라인업에 공통으로 적용된 그런 기술입니다. 이 시프트가 보통은 시계 방향으로만 돌게 되는데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역방향으로 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뭔가 고구마 줄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농작물들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이 걸렸을 때 역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줄 수도 있고, 굉장히 많은 기술이 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네요. 여기 이제 세 개의 축에 이렇게
농기계를 걸게 돼서 컨트롤 할 수 있는, 되게 정교하게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운전했을 때 그런 느낌은 이따가 시승을 따로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시승을 해보고서 또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엑셀을 밟고 갈 수도 있는데 발을 내려보시고 여기 보시면 토끼 거북이가 있어요. 이거를 중간까지 한번 올려보시겠어요? 이게 조속 레버라고 올려놓고 그냥 놔둬서 솔 때려요. 일명 크루즈 기능이에요. 그러니까 다시 울퉁불퉁하니까 이 엑셀 페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. 확 돌아보시겠어요? 주행을 할 게 아니고 작업을 할 거니까 기아라서 마치하시고 전후진 중립에 두시면 돼요. 전후진 중립. 전후진 중립. 전후진 중립. 그렇죠.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. 계속 가세요. 더 가세요.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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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도레버 잡으세요. 안으면서 뒤로. 그 다음에 후진. 후진으로 빼세요. 안으면서 잠깐만 그대로 해보세요. 다시 안으면서 뒤로. 안녕하세요. 네, 저 레이싱 모델 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차들을 많이 타 보셨을 텐데 이렇게 또 트랙터라는 걸 한번 타 보셨다고 들었는데 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? 저는 트랙터 하면 제가 약간 그 시골에서 자랐어요. 그래서 트랙터나 이런 농기계를 많이 보고 자랐는데 제가 생각했던 농기계 그 환상을 다 깨주는 그런 모델이었어요. 왜냐하면 그런 트랙터 하면 약간 우선 녹이 슬고 그죠? 그리고 창문이 없고 그리고 시트가 딱딱한 그런 그리고 기계 소리가 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소음이 없고 시트 부드럽고 잘 나가고 힘 좋고 아 그래서 완전 환상을 깨주는 모델이었어요. 어저께 직접 운전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느낌이? 그 저기 재밌어요. 제가 저번에도 촬영할 때 말씀드렸는데 작동법이 너무 쉬우니까 아 진짜 어르신분들도 진짜 손쉽게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. 좀 해보셨죠? 네, 저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쉬워가지고 그렇죠. 네, 이게 진짜 노인분들도 그렇죠. 그리고 이게 면허가 없어도 된대요. 아 예,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 저는 면허가... 트랙터 당연히 스마트키가 있는데 면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면허가 없어도 된대요. 완전 자동차랑 똑같은데 아 그거에 좀 놀랐죠. 아,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인터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게 끝이에요? 네. 아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일단 많이 사랑해주세요. LS M트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